요 개념을 전기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왜 어려운가 하면은 가장 그 중요한 게 눈에 안 보이죠. 그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거든요. 근데 전기하고 성질은 똑같은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물이거든요. 자. 요렇게 되어 있다라면 여기에 이제 물이 요만큼 차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요만큼 차 있겠죠. 그러면 요 물하고 요 물하고 수위차가 있죠. 그죠? 수위차가 있다라는 것은 수압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숫자를 전자로 바꿔버리면 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전위차하고 전압이 생기는 게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요게 가령 V1이라고 하고 100V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게 V2라고 하고 10V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의 전위차는 뭐다? 90볼트가 되는 거죠. 그럼 90볼트라는 말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전원의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에 따라서 더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 요거는 뭐예요? 제로 볼테이지거든요. 이 대지는 제로 볼테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동일 전위차가 나왔을 경우에 이두 개의 전위차에 대해서는 뺀다 하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요렇게 수도 꼭다리가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걸, 요 물을 요쪽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이 수도 꼭지만 연다라고 해서 이 물이 요리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요쪽으로 보내려고 그러면 요렇게 호스를 연결하거나 수도관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선관, 케이블,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다? 전류가 흐르는 통로를 저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걸 열어주면 어떻습니까? 물이 요렇게 흐르겠죠. 그죠?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하고 저항하고의 관계를 아시겠습니까?